한국교회 총연합 공동대표회장이시자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특히 특정교회에서는 정부의 방역 그 방침을 거부하고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도 이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이 바이러스는 이 종교나 신앙을 가리지 않습니다. 밀접하게 접촉하면 감염되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감염되고 방역은 그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이렇게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류의 문명사적인 대전환적인 우리 시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코로나 시대 이후 사람은 방역을 지키는 일이다. 그것이 이후 사람이다. 교회 예배자 중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오게 돼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교가 어떤 이들에게는 취미일지 모르지만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봅니다. 교회와 사찰, 성당 같은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만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지키는 일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정말 국민을 원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고 양식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 자유가 있고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왜 이렇게 기본 헌법을 정부가 무시하고 함부로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리느냐. 저는 내 개인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일 예배할지는 내내 행정제재가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도 역시 법대로 내내. 이 방역에 대한 어떤 도전은 공권력도 이게 국민들이 잘못한 겁니까? 국가가 방역에 실패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가 코로나 확진자라고 모든 언론과 매스컴을 동원해서 그렇게 마녀사냥하듯이 합니까? 국민들이 바보 아닙니다. 교회 시간 다 돼갑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그 문이 내려간 거다. 아, 됐습니다.